이 남자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나나야 시키입니다. 파워캐에서도 격투게임에서도 심지어는 현실에서도 현실 쪽은 제외둬야 되나? 어쨌든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그 남자 나나야 시키가 이곳 무겐에서도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당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데이입니다. 리아리데이의 무겐 캐릭터 리뷰차 이번에 리뷰할 캐릭터는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나야시키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기본기 및 특수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나야시키의 기본기 및 특수동작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A가 약공격, B가 중공격, C가 강공격, 그리고 S 스타트 버튼이 도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앤 백스텝. 뭐 이거는 상당히 기본적인거라 딱히 커맨드 설명을 안해도 되겠죠. 자 다음 2단 백스텝. 자 백스텝 도중에 백스텝 커맨드를 한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두번 이렇게 두번 백스텝 합니다. 자 다음 급낙하. 자 공중에서 이렇게 급낙하 합니다. 자 다음 추가타. 자 B킬 누른 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B킬 누르면은 이렇게 칼로 베어 올립니다. 자 다음 블러드 히트. 자 X버튼을 눌러서 발동하는 거고요. 이 블러드 히트 버전은 말이죠 커맨드로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EX실드. 자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실드를 날리게 되는데요, 실드가 발동되는 도중에는 이제 공격을 한 번만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피. 자 말 그대로 상대방의 공격은 이렇게 반짝이는 동안에 회피하게 됩니다. 자 다음 서킷 스파크. 자 상대방의 공격에 맞고 있는 도중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서킷 스파크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죠. 맞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서킷 스파크를 발동시키게 되면 이제 번개가 내리치면서 상대방을 튕기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나야시키의 기본기 및 특수동작들을 다 살펴보았으니 이제 필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나야시키의 필살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3초 8점충. 자 이렇게 보시는대로 이렇게 여러번 베어버리는 기술입니다. 자 다음 3초 8천. 자 어느정도 준비자세를 취한 후에 공중에서 이렇게 목을 그어버립니다. 자 다음 3소 7약.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죠. 순식간에 베어버리네요. 자 다음 3주 1품. 자 아까 뭐야 3소 8천이랑 준비자세는 같지만은 이제 이거는 잡기 기술이라는 점이 다르네요. 자 다음 섬주 6토. 자 이렇게 올려쳅니다. 자 이렇게 나나야시키의 필살기들은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초필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나야시키의 초필살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번째 섬초 8점충. 다음 섬주 6토. 다음 섬초 미혹사문. 다음 섬초 진 미혹사문. 블러드히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기술입니다. 극사 나나야. 블러드히트 상태에서 EX실드 성공시에 발동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나나야시키의 초필살기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번째 상대는 조타로입니다. 나는 자네. 야래.
자, 바로 내놈은 나를 화나게 했다라는 기술로 바로 마무리 짓는 조타로 멋있게 마무리 지었네요. 자, 두 번째 라운드. 자, 이번에는 나나야시키 쪽이 좀 더 주도를 잡아서 이겼네요. 자, 3라운드. 아쉽게도 개피까지 몰고 갔는데 결국 조타한테 지고만해요. 뭐야 이거.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대는 디오입니다. 자, 시키가 꼼짝을 못하는 것 같네요. 지금 한 대도 못 맞췄어. 아, 맞췄네. 자, 잡기로 반격 개시 하는 시키. 동요스테이르. 동요스테이르. 아, 심리 싸움에서 결국 져버리고 말았네요. 자, 두 번째 라운드. 동요스테이르. 자, 이번에는 시키족이 이겼네요. 야, 이거 이렇게 하고 또 3라운드에서 지는 건 아니겠지? 와, 진짜로 졌어. 와, 얘 왜 이러냐 대체. 자, 다음 카와즈리 코사쿠와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합시다. 아니, 쟤도 시키도 AI는 꽤 좋은데 말이지. AI는 좋은 것 같은데 말이지. 애들이 교주애들이 너무 센 건지 아니면 제가 의도적으로 봐주고 있는 건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아, 무한 콤보. 아니, 저 킬한테 꼼짝을 못하고 있네. 자, 바로 패배해버리고 마네요. 에이, 이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조조 애들이 특출나게 좋은 건지 전혀 모르겠다. 그 멋있는 살인기의 모습은 어딘가 어디 가고 저렇게 처맞냐. 자, 서킷 스파크로 공격을 끊었습니다. 자, 틈만 잘 노리면은 이제 이길 수 있어요, 시키가.
자, 시키, 자, 공기탑 막아줘야죠. 자, 그렇지. 그렇지. 설마 또 이렇게 한번 이기고 또 지는 거 아니야, 또? 자, 스트레이 캣으로 마무리. 진짜 졌네, 또. 또 졌어? 왜 그러냐, 진짜. 자, 이걸로 3연패네요. 여기까지 해야겠다, 그냥. 자, 조조애들이 AI가 특출나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시키의 AI가 조금 딸리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저는. 자, 이번 영상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누를지 말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요. 빠이옹.